주말 동안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바쁘게 진행됐습니다. 토론회마다 다른 세력과 연정, 연대를 할 거냐는 질문이 제일 뜨거운 주제였습니다. 문준모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다섯 번째 토론회 역시 쟁점은 대연정과 적폐청산 중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. 맞으면 적폐 세력인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주십시오. 이렇게 하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. 네.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적폐 세력을 문 후보님 캠프에 죄다 받아들입니다.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 이런 형태로는 청산도 불가능하고 개혁도 불가능하고.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, 손학규 후보는 자강론과 반패권연대로 맞섰습니다. 대신할 수 없는 미래, 저 안철수가 앞장서겠습니다. 패권 세력이 이기고 함께하는 개혁만이 성공합니다.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비문연대 동참 여부를 묻자 개파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. 판세를 훑어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. 이 X가 한 3개쯤 있는 판넬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요. 박지원은 문재인보다도 더한 분입니다. 바른정당 첫 토론회에선 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유승민 후보는 수용 가능, 남경필 후보는 절대 불가라며 충돌했습니다. SBS 문주모입니다.